현행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 지원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전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2년 이내지만 2021년까지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씩 지원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달라던 부영그룹 요청에 화답한 셈입니다. 기존대로라면 연봉에 따라 많게는 최대 38%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 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원은 세 부담이 2,500만 원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그다음에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증여로 처리할 경우엔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출산 지원금을 주는 기업이 미미한 만큼 이번 조치가 특정 회사를 위한 거란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관건은 다른 기업들의 동참 여부인데 기업들이 다른 용도로 쓸 비용을 출산 지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